표창원 교수님 굉장한 사랑꾼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 서로 진짜? 전화번호를 아내를 잠만 보라고 저장을 했어요. 아내분은 우리 표창원 교수님을 이보 여보 똥방구. 이보 여보 똥방구? 아니 나이도 좀 이제 지긋하실 때 바꾸시죠. 네? 20대 때 뭐 20대 때 하시던 거를 지금 계속 그렇게. 아니, 뭐 그렇죠. 오래됐죠. 네. 그 캐릭터 있잖아요. 만화. 네. 아, 그 잠 아, 맞아. 네, 워낙 이제 잠자는 걸 좋아하고 네. 네. 오래 잘 자고 이래서 아, 그래서 잠만 불어요. 한 거고. 이보 여보 똥방구는 뭐예요? 그 이보가 이제 제 카톨릭 그 세례. 본명이거든요. 세례. 예. 근데 이보 그 라임을 맞추면 여보가 되잖아요. 아 이보 여보. 이보랑. 근데 집에서 방구를 많이 낀다고 똥방구 붙여버린 거야. 아 이보 여보 똥방구. 네. 지금 권일영 교수님 굉장히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서로에 대한 그런 애칭 어떻게 애칭. 생각하십니까? 재수 없는 거지 뭐. 재수 없는 거지 뭐. 아니 그건 너무 제가 이제 표현이 나쁘단 표현은 아니고. 네. 아 그 저는 어떡해. 이렇게 해놨어요. 나는 그냥. 로또 같은 아내 이렇게 해놨어요. 어? 아 그렇게 해놨다고요? 아 잘 안 맞는다고요? 안 맞는다고요? 잘 안 맞아 안 맞는다고요? 잘 안 맞아. 그것도 안 맞아. 그것도 안 맞아. 아니 근데 이렇게 행복하게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서로 그 마음이 굉장히 큰 표창원 교수님께서 서서 소변을 보다 혼나셨대요. 서서 소변을 보다 혼나셨대요. 혼나요? 서서 소변을 보다. 아니, 혼나는 이미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 많이 혼나요. 아, 많이 혼나요. 많이 혼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니 근데 밖에 나면 다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방 공중 화장실. 그게 습관이 되니까 집에 가서 아, 집에 가서 제가 어. 아내한테 엄청 교양을 들었거든요. 아. 앉아서 소변을 아. 봐야 한다. 네. 화장실 청소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네. 당신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쉰다. 동의했어요. 아우. 과학이니까. 이렇게 과학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게 습관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죠. 문득 딱 그때마다 걸려요. 아, 또 하필이면 혼나는 거죠. 아, 그때 아, 인생을 잘못 사는 거지. 어? 집에서 어떻게? 아니, 나는 서서 시원하게 내가 네. 보고 네. 내가 치워 그냥. 아. 나는 서서 시원하게 내가 네. 보고 네. 내가 치워 그냥. 아. 좋은 방법이네. 뭘 그런 혼나. 혼날 일이 없이 혼나야지.